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씨가 애니팡의 모델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니팡의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 게임인데요. 온 국민이 좋아하는 게임 애니팡의 모델로 온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 가수 임영웅 씨가 모델로 발탁이 된 겁니다. 여기는 숨겨진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애니팡과 국민 가수 임영웅 씨 사이에 숨겨져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애니팡은 국민 가수 임영웅을 선택했나? 첫 번째는 국민 가수입니까? 입니다. 온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 게임 애니팡을 홍보할 수 있는 모델로는 온 세대가 다 좋아하고 온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 가수 임영웅이 어울린다라는 결론이었다는 후문입니다. 게임업계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계속 게임업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또 실제로 그 업계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좀 돌려봤습니다. 왜 애니팡을 출시한 위메이드 플레이가 국민 가수 임영웅 씨를 픽했나를 여쭤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애니팡은 국민 게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게임입니다. 우리나라가 게임업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렇게 많은 게임이 있어도 국민 게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임은 요 애니팡 하나입니다. 이게 2012년 7월에 출시된 게임인데 다른 게임과 달리 전 세대가 다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사람이나 또 나이가 좀 있으셔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게임이어서 출시되자마자 40여 일 만에 이 가입자가 1200만 명. 그 당시 2012년 당시에 4명 중에 1명은 국민 게임 애니팡을 즐겼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즐겼던 게임이고요. 또 하나는 아주 쉽고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했던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누적 이용자가 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의 그런 위력을 떨쳤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해준 바로 그 게임인데요. 애니팡4의 얼마 전까지 모델은 아이유씨였습니다. 아이유씨가 집순이로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집에서 게임하는 영상을 아마 찾아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임영웅씨가 선택된 이유는 쉽고 간단하고 이게 굉장히 쓰기가 편해. 이렇게 일렬로 맞추면 되는 게임이잖아요. 게임 방법도 간단하고. 그래서 전 세대가 되게 좋아하는데, 전 세대가 좋아하는 국민 게임을 홍보할 사람으로 전 세대에서 인기가 있는 임영웅 씨가 선정이 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임영웅 씨가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리브랜딩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또 10년 동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임영웅 씨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임영웅 씨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에서도 게임 분야 활동이 처음이기는 하지만 임영웅 씨가 대중문화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 디지털 문화를 즐기는 온 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활동을 할 거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뭐 TV, 라디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임영웅 씨가 활동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애니팡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 제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애니팡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당시 2012년 당시에 지하철에 앉잖아요. 다줄 맞추는 거. 이게 같은 아이콘을 이렇게 쫙 일렬로 수직으로 세워야 되니까 지하철에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V만 틀면 애니팡을 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늘볼수 있었다. 제 주변 분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애니팡에서요 이런 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애니팡이 연예인 최고수 선발 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트가 있어야 게임을 할수 있잖아요. 1위를 하는 사람에게 하트 1억 개를 주는 게임 그 대회를 연 적도 있었습니다. 연예인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보아 씨가 그때 당시에 쉬는 시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도 바로 애니팡이라고 본인의 트위터에 올리면서 하트가 필요해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배용준 씨 얘기를 이정진 씨가 했었어요. 배우 이정진 씨가 부산국제영화제 때 배용준 씨의 애니팡 점수가 20만 점이 넘는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었고요. 1박 2일 그 당시 굉장히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1박 2일 멤버들도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애니팡 점수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씨라고 개그맨 캐류상으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때도 애니팡 캐릭터를 피처링해서 아니문이다.
라는 싱글 앨범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 애니팡이라고 하는 게임이 카카오 게임 하기에서 출시가 됐었거든요. 74일 만에, 74일이면 두달 조금 넘죠. 두달반 만에 다운로드 2천만 명. 그 다음에 1일 사용자 1천만 명, 동시 접속자 300만 명을 기록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당시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3명 중에 2명이 이 게임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도 계속 이 퍼즐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맞추는 거. 퍼즐 게임 상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국민 게임이었던 건데요. 게임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림을 맞추는 건데요. 이런 게임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한 판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이래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따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어지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맞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한 번에 그 그림을 다 맞춰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인데, 한판 끝나고 나면 이제 그레이드가 계속 높아지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화면에 되게 자주 노출이 되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자기 점수를 이제 공개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방식들 때문에 이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부작용도 있었어요. 애니팡에서 게임을 하려면 하트가 필요한데, 이 하트가 게임머니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트가, 한 판하고 8분 정도 기다리면 하나가 생기는데, 하트가 없으면 게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하트를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친구한테 홍보 문자를 보내면 한 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홍보 문자를. 그러면 이제 하트가 생기니까 그걸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트를 안 받고 싶어서 하트 노이로제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애니팡의 하트를 차단할 수 있는지 묻는 게시판 글들이 많았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국민 게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 씨가 이 국민 가수라는 칭호에 걸맞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어서 홍보 모델로 선정이 됐습니다. 애니팡이 임영웅 씨를 모델로 선정한 두 번째 이유는 회사 상황 때문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회사가 2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회사를 편입하는 것 때문에 자회사를 편입하면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매출은 늘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쓴 비용들이 많아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게임은 대형 신작 하나가 있으면 뭐 10년, 20년씩 매출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이 대형 신작이 부재한데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임들의 매출이 꾸준하게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2년에 이 위메이드 플레이가 2분기 매출이 339억 원, 영업 손실이 6억 7천만 원. 그래서 당기 순손실, 그러니까 2분기의 손실이 93억 원을 기록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리브랜딩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4분기부터 이 회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기업 또 애니팡의 지식재산권 IP라고 하잖아요. 이 애니팡의 IP를 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브랜드 리빌딩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임영웅 씨가 이제 여기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매출을 보면 작년보다는 0.5%가 늘었어요. 그리고 전분기를 대비해서는 조금씩 줄어가고요. 그리고 애니팡은 계속 매출이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회사가 사람도 늘어나고 또 회사를 편입하면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새로운 신작 게임을 만드는 데 돈이 들고, 애니팡은 매출이 좋지만 회사를 편입할 때 회사 주식을 사는 돈도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게 되면 게임에 대해서 뭐 개발하는 비용도 들게 되니까 매출이 계속 좋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위메이드 플레이가 2분기에 적자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다음 전략은 뭐냐면 애니팡으로 재도약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매출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4분기에, 지금 4분기잖아요. 10월, 11월, 12월, 4분기인데 4분기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기업도, 그리고 애니팡도 새로 리브랜딩, 새로운 모습을 갖춰나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거기에 임영웅 씨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에 TS 샴푸 같은 경우도 회사가 잘 나가다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때 발탁한 모델이 누구였죠? 임영웅 씨였습니다. 이 위메이드 플레이도 새로운 리브랜드가 필요한데,
지금 애니팡이라고 하는 게임이 4개의 집게만 4개예요. 1, 2, 3, 4. 그 다음에 반개에 뭐 애니팡 쳤다, 애니팡 맞고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들의 새로운 리브랜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데 임영웅 씨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니팡이 임영웅 씨를 모델로 선택한 세 번째 이유. 이거는 웃으면서 저한테 업계 계신 분이 얘기해 줬는데요. 애니팡의 그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래 보니까 토끼가 이렇게 볼록한 볼로 이렇게 귀엽게 있는 그 화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니팡의 귀여운 캐릭터랑 임영웅 씨가 되게 닮았어요. 웃으면서 그 캐릭터랑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죠.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면 공개된 그 보도 사진이 있어요. 캐릭터를 안고 있는 임영웅 씨의 사진인데 되게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임영웅 씨가 너무 말라가지고 여기 살이 없죠? 거의 살이 없어요. 런던 갔을 때 사진 보면 너무 마르고 길고 멋있긴 한데 그래서 임영웅 씨를 선정한 거 아닌가. 제가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메신저로 저한테 그걸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영웅 씨가 귀엽게 생겨서 애니팡의 캐릭터랑 이미지가 맞는 것 같다. 게임업계에서 저한테, 게임업계에 계신 분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여운 이미지가 애니팡에 나오는 여러 그 애니팡에 있는 캐릭터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애니팡에서 임영웅 씨를 모델로 픽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니팡이 임영웅 씨를 모델로 선정한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도자료와 뉴스를 쭉 보면 TV, 라디오, 그리고 온라인 채널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거라고 했으니까 최소 TV, 라디오 광고는 아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채널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임영웅 씨의 활동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가수에 어울리는 국민 게임, 국민 게임에 어울리는 국민 가수 전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전 세대에 사랑받고 있는 가수 임영웅 씨 모습 참 멋있어 보이고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